반갑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슈거맨입니다. 올해는 늦게까지 무더워서 김장채소가 전국적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남쪽 지역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김장채소 면적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많은 양의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10월경부터는 날씨가 선선해지기 때문에 고랭지 배추나 북부 지역 배추에서 시장을 출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늦게 심거나 생육이 부진한 것도 있지만은 일부 배추밭은 생육이 괜찮은 배추밭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10월경에 김장채소에서 나오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로 보면은 첫 번째 김장채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서 피해를 주는 병은 산전병, 녹음병, 물음병, 밑둥썩음병류가 있으며 그 대책으로서 튼튼하게 키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물관리와 비료관리 그리고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방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밭은 추석 후에 배추를 심어서 약 15일 정도 지났습니다. 배추 뿌리는 잘 잡았는데 배추벌레와 달팽이 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무더위 속에서 주위에 나무에서 뻔나무나 뽕나무에서 자라는 흰물 나방까지 이제 배추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뽕나무 잎이나 이런 곳에서 나뭇잎이 떨어지게 되면은 흰물 나방 애벌레가 배추밭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배추를 잎을 갉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흰물 나방이 배추를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또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밭에서 나오는 병이 주로 탄저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앞으로는 녹음병과 물음병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배추가 1차, 2차 우끄럼을 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로 무, 배추에서 나오는 탄저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장채소 초기 생육기에 많이 나오는 병인데 탄저병은 이렇게 보시면은 피해 증상이 흑색 반점이 껴 있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고온인 상태이고 또 다섯판 황태에서는 피해 면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탄저병이 많이 왔습니다. 참외 같은 열매 채소를 비롯해서 머위 같은 엽채소까지 탄저병이 엄청 많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많이 주었습니다. 특히 무잎을 보면은 검은 반점이 잎과 줄기를 비롯해서 심하면 무 뿌리까지 검은 반점이 생겨서 피해를 줍니다. 특히 잎과 줄기가 생기게 되면은 잎 끝에 이제 하얀색이 되면서 말라지고 잎 줄기에 탄저병이 생기게 되면은 탄저병 병변이 커지게 되면서 잎이 노랗게 되면서 쉽게 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탄저병이 걸리게 되면은 무나 배추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배추에서는 초기에 탄저병이 걸리고 튼튼하게 되면은 극복이 되는데 날씨가 나쁘고 계속해서 비가 오거나 특히 덥게 되면은 배추의 탄저병 피해가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추가 고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탄저병의 원인은 비가 오는 상태에서 고온일 때 많이 발생하고 통풍이 안될 때는 더욱 번짐 속도가 빠릅니다. 배추나 무에 탄저병에 등록된 농약을 검색하면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배추 무름병에 등록된 고추탄이나 녹음병에 등록된 참으로 캐스팅, 카보리오틴, 뿌리 마름병에 등록된 후론사이드 등을 선택해서 주시면 배추와 무의 탄저병을 동시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추 녹음병입니다. 배추 녹음병은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는 환절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배추가 포기가 차고 수확기 무렵까지 발생하는데 배추가 영양분이 없을 때 특히 겉잎 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배추 잎이 연맥의 세포벽에는 건드리지 않고 여백만 물러집니다. 아침에 보면 특히 많이 물러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검은 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중에 햇볕에 말린 거 보면은 흰색으로나 또는 노란색으로 변해서 말라 죽습니다.
무나 배추 누금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비료분이 부족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비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분이 불균형, 특히 질소질을 많이 주었을 경우도 누금병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나 배추에서 누금병으로 등록된 농약들이 포륨, 몬스타, 참우로, 코사이드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배추 무름병과 배추 밑둥 썩음병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추에서 포기가 차기 전에 특히 이제 수확 직전까지 무름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배추가 한창 성장기인 10월 초부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배추 밑둥 부분이 썩기 시작합니다. 처음 병반은 하엽에서 엽색이 약간 노란색으로 변하다가 밑둥에서 검은색으로 썩기 시작합니다. 배추 무름병과 유사한 병이 배추 밑둥 썩음병입니다. 썩음병은 땅가 주위에 지저부에서 이제 뿌리 사이에서 그 썩는 병인데 그 밑둥 썩음병입니다. 곰팡이 병인데 일반적으로 무름병과 유사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잘 어렵습니다. 두 가지 병의 원인은 토양에 이제 물이 많고 고온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추 무름병에 등록된 양은 배차엔, 진품, 일품, 고추탄, 차트라, 농용신, 암으로, 가라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 뿌리 쪽에서 나오는 뿌리 마름병이 있고 뿌리 혹병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뿌리 마름병은 소위 똑딱병이라 하는데 배추 포기를 살짝만 건드려도 배추 뿌리 부분이 쉽게 넘어지고 분리가 됩니다. 원인은 연작장애에서 이제 곰팡이균이 많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또비 오고 났는데 햇볕이 강하게 쬐었을 때 수분 균형이 안 맞았을 때 이런 병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할 때는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농약은 후론사이드, 녹색바람, 베지크린 등이 있습니다. 뿌리 혹병은 주로 연작재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물이 오염된 냇물을 사용했을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뿌리 혹병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토양 소독하는 방법으로 소일킹, 명작, 호간나 등이 있고 미리카트, 원프로, 후론사이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예방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추와 무를 튼튼하게 키우려면 첫 번째 물을 잘 줘야 합니다.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서 저온인 상태에서는 아침, 나절에 물을 주셔야 합니다. 특히 햇빛이 있을 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주거나 많이 주시게 되면 물이 남게 되면 녹음병이나 무름병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료를 적절하게 줘야 합니다. 토양은 석회 성분이 5, 마그네슘 성분이 2, 가래 성분이 1일 정도 비율이 될때 가장 좋은 조건의 토양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토양을 무시하고 질소, 인산, 가리 3요소 중심으로 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물들이 양분이 균형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추 초기 성장은 복합 비료를 주시고 나중에 이제 포기가 차는 시기에는 주기적으로 배추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석회를 기본적으로 잘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병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면역력을 강한 작물로 키워야 합니다. 특히 양분의 균형을 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양의 유기물과 양분이 충분하면 건전한 미생물과 물리화학성으로서 뿌리가 잘 발달하고 작물이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친환경적으로 방지한다면 녹음병, 탄저병, 무름병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요네즈 100g과 식초 100cc를 물 20리터에 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름병은 락스, 청소나 세탁에 쓰이는 락스를 사용하는데 녹색 라벨입니다. 물 20리터에 10 내지 20cc 정도 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농약으로 배추가 연약하게 자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빛나리라는 농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독을 억제하지만은 배추 쇠포를 튼튼하게 해서 병을 덜 걸리게 합니다. 기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인산염을 사용하시면은 면역력이 강해져서 배추 녹음병, 흰가루병, 그리고 약간의 이제 탄저병이나 무름병도 면역력을 높여서 좋습니다. 따라서 농약과 혼용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배추가 전국적으로 생육이 부진하지만은
정부에서 무조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많은 배추를 수입하면은 배추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배추나 무밭을 보면은 매년 수확을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친환경 농업과 건강 농업을 전파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